민주당의 영암군수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가 불공정하게 경선을 치렀다는 의혹이 불거져 결국 재경선이 확정됐는데요. 후보자 모두 100% 당원 투표 방식을 채택한 당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지만 결은 달랐습니다. 고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영암군수 후보 경선을 다시 치르기로 한 건 지난 4일. 우승이 예비후보 측에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투표를 이중으로 참여하라고 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주당 비대위는 후보 경선을 다시 실시하되 권리당원 투표 100% 방식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바뀐 영암군수 후보 경선 방식을 놓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모두 중앙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경선이 확정된 이유에 대해선 저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우승희 후보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을 요청한 건 당내 경선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며 이는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재경선은 민주당 비상대책위 결정으로 확정된 것으로 이를 공격하는 것은 당원으로서의 자세에서 벗어난 행위입니다. 전동평 후보는 불공정 선거를 다시 치르자는 데 동의했다며 후보 자격을 박탈해서라도 위법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격을 박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승이 예비 후보를 참여시킨 3인 재경선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남 지역 곳곳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과 결과를 놓고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과 불공정 선거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잇따르면서 6일 지방선거를 치른 뒤에도 당분간 후유증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